광릉의 대지는 거대한 바다와 하늘, 산과 숲이 있는 장엄한 풍경을 선사하며 온화하고 근면하며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베트남의 축소판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광릉을 인상적인 삶의 경험과 투자 기회가 있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광릉은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및 동부아시아 지역 간의 가장 활기찬 무역 관문 중 하나입니다. 광릉은 6,1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면적은 6,000평방킬로미터 이상입니다. 해안선은 250km에 달하고 2,000개 이상의 선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릉은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지닌 혼간 문명의 다양성이 흡수 용화되어 독특하게 발전된 지역입니다. 광릉에 오시면 투자자들은 경제 개발 지표가 항상 국가 최고 수준에 있는 역동적인 개발 지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베트남 최고의 경제 관리, 인프라, 개발 정책의 안정성을 갖춘 지역인 것도 아실 겁니다. 2012년에 광릉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7개의 전략 계획과 장기 개발 방향을 동시에 수립했습니다. 광릉은 7가지 전략 계획에서 확정된 방향을 계증하며 맥킨지와 니켄 세케이와 같은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광릉성 2050년 비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2023년 2월 11일부터 베트남 정부 총리의 승인을 받았고 베트남 전국에서의 모범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광릉은 고속도로 길이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지역입니다. 도로가 지방의 모든 주요 경제 중심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도로와도 동시에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북부 지역과 홍강의 삼각추를 중국과 유기적인 연결하는 교통 노선을 형성되었습니다. 항공 노선 측면에서 4E 표준을 충족하는 광릉의 반던 국제공항은 베트남에서 가장 최신 공항 중 하나입니다. 광릉은 베트남 최고 전통 국제 크루즈 항구인 할롱 크루즈 항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만 톤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 종합 항망과 심수 항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릉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동시에 경제 구역 및 산업 단지의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또한 광릉은 전국에서 산업단지와 경제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광릉에 오시면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훈련받은 훌륭한 자질의 인력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훈련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광릉은 잘 훈련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매년 현지 노동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충원을 위해 타 지역의 노동자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및 근로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기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6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약 2만 명의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와 생활 환경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많은 근로자들이 광릉을 장기적인 거주지와 직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 프로젝트, 특히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노동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능에 진출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투자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방 정부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광릉은 지방 경쟁력 지표 PCI에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과 경제 관리의 품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이 PCI, PLPI, 파 인덱스인 4 지표 모두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2년차이기도 합니다. 8개 발전소가 운영 중인 광릉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발전소 운영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간 평균 전력 생산량은 약 390억 킬로와트로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단지와 경제구역에 동시에 건설된 송전설로 덕분에 광릉은 특히 가공 및 제조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릉은 LNG 풍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과 같은 녹색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북쪽의 풍력 및 LNG 발전센터 중 하나인 국가에너지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통인프라, 무대정책, 양질의 인력자원 및 지방정부 당국의 협력 측면에서의 잠재력과 이점을 갖춘 광릉성은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완전히 수렴하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광릉성은 전 세계에서 큰 업체들을 포함한 수백 개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프로젝트를 유치해왔습니다. 광릉은 다음과 같은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 및 분야의 유치 및 투자 유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 서비스업, 가공업,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지능형 기술, 해양 경제, 물류, 항구 및 항구 서비스업, 생태 농업, 관광업 및 서비스업,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가스 발전, 풍력 발전 등 녹색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릉에 방문할 때 투자자와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및 리조트 서비스를 통해 최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꽃이 가득한 도시 지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자연 유산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공기로 숨을 쉽니다. 많은 사업가와 연예인들이 휴양지로 자주 선택하는 곳에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흥미진진한 국제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참여합니다. 광릉에서는 가족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광릉에 올 때 현지인들로부터 진지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성공의 목적지인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친절한 땅의 이미지를 형성되었습니다. 투자 기회가 열려있는 역동적인 개발의 땅, 창의성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 광릉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며 반영하는 삶을 사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광릉은 새로운 성공과 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위해 여러분들은 환영합니다.
꽝링 성공의 목적지로 오십시오.